증시 워밍업으로 달려보겠습니다. 목요일에 만날 수 있는 차트를 달리는 남자입니다.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전반적인 시장 상황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양시장에서 추려내더라고요. 어제 지수가 빠져나갔어요. 그렇습니다.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일단은 오랜만에 상당히 아픈 매를 맞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. 매도 물량 자체가 작은 물량이 아니었습니다.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선물 합쳐서 2조 5천억 가까이 되는 물량을 빠져나갔었기 때문에 예. 아, 지수가 좀 좋은 분위기에서 찬물을 확 끼얹는 것이 아니냐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덩치 큰 녀석들의 좀 순환 시대다.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대형주들. 지수가 네, 그렇습니다. 네. 지수가 계속 치고 나가기에는 아직은 좀 수급으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정황으로 보나 조금은 좀 무리가 있는 시점이다. 거기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자리에서 조금 어떤 이평선 어떤 지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했었던 선들을 깨고 나오는 좀 주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뭐 깨고 내놨으니 막연히 싸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 네. 덩치 큰 녀석들은 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. 제가 네. 이제 어저께 수급을 쭉 하면서 전 종목을 서치할 때 사실 몇 종목 안 나올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종목들이 나오는 걸 보고 아 중소형주 단에서는 여전히 해볼 만한 시장 분위기구나. 아직까지는 중소형주단은 여전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. 다행이네요. 그래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은데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들 많다라고 하니까요. 지금부터 그 종목들 차근차근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살펴보도록 할게요. 네,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대형주가 순환을 겪고 있는 코스피입니다. 네. 코스피 시장 차트 그리고 수급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? 일단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는 뭐 덩치가 워낙 비대하다 보니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네.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섭섭한 캔들이 좀 나왔거든요. 이렇게 낙폭도 작지 않았고 뭐 일단은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화웰의 시장 분위기와 별로 차이가 없이 연장선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코스피 안에서는 우리가 성장주를 1월 달에 특히 열광했었던 종목들은 조금은 수급으로 봐도 층층이 좀 매물이 좀 쌓여 있는 자리고 그 기간 동안에 시크리컬과 관련된 철강, 화학, 건설주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다. 수급도 그렇고 차트도 그렇다 하는데 네. 어제 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. 특히 지수가 이렇게 망가질 때는 조금 이런 족들이 함께 다 같이 빠지고 수급으로도 다 같이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네. 특히 어저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. 수급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외국인 같은 경우는 포스코라든가 뭐 DLENC, 현대건설기계, 세아베스틸 이런 종목들을 좀 꾸준히 어저께 매수하는 모습이 여전히 어제 네. 같은 장에서도 매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고요. 기관 입장에서는 현대건설, 대우조선해양,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종목이 매수가 눈에 띄었습니다. 역시 네. 시크리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. 함께 사는 종목 중에 특이한 종목이 있습니다. LG 디스플레이, 금호석유, 현대제철, KCC라는 종목이 있는데 바이오에서는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눈에 띄었었습니다. 요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. 네. 일단은 뭐 다 시크릿컬과 관련된 종목들입니다. 이쪽은 아직도 좀 건재하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LG 디스플레이가 좀 IT와 관련된 성장주 쪽에서 좀 자기의 좀 매력을 발산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. 차트로 봐도 지금 전통적으로 차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저도 좋게 보는 차트거든요. 네. 고점에서 돌파한 이후에 그 어떤 과거의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지켜내는 모습 속에서 지금 양쪽 외국인 기관에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LG 디스플레이는 이 자리는 뭐 시장의 참여자들이 비싸다라고 느끼는 자리는 아니구나.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저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되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네. 오랫동안 고통을 좀 이겨냈고 앞으로 미래 자동차와 관련돼서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 된다면 차에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4개씩 들어가는 과거에는 한 대가 들어갔지만 뒷좌석에도 다
착석이 되는 시대. 예, 그렇죠. 세 개씩 들어가는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,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, 그것이 미래의 이야기를 하더라도, 지금 디스플레이 업형 확실히 개선되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예. 또 하나는 금요석유도 제가 화요일에 말씀드렸었는데, 얼마 전까지 경영권 분쟁 때문에 시끌시끌 했었는데, 그것은 마무리가 된 건가요? 뭐, 그것이 마무리 됐다라고, 뭐, 아직은 섣불러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, 사실 그런 노이즈 때문에 조금 올랐잖아요. 저는 한 발 뒤로 좀 물러서서 봤었는데, 예. 화학업종이 쇼티지가 뭐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.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미국 쪽에서도 단가를 올리고 있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.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좀 꾸준히 좀 철강 건설 화학은 뭐 요번에만 일시적으로 핫한 것이 아니라 좀 꾸준히 지켜볼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. 네. 또 다른 종목들 현대제철 그리고 KCC까지 있었고요. 쌍끌이 매수 종목들 중에서 LG디스플레이와 금호석유 자세히 알아봤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코스피 시장 안에서 관심 갖고 지켜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? 좀 안 올라간 종목들을 체질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저도 좀 대표적으로 그런 그렇죠. 성향인데 네. 코로나 이슈 이후에 별로 올라간 게 없는 종목으로 눈에 띄는 게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기관이 매수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. 지금 시장이 반도체 소부장이 좋은 이유가 삼성전자가 결국 투자한다는 이슈지 않습니까? 네.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삼성전자는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투자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? 우리 5G가 작년에 막 올라갔었을 때 네. SKT랑 KT를 못 갔어요. 삼성전자를 이렇게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.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런 것이 더 핫하지만 네. 어쨌든 지금은 삼성전자는 투자를 해야 되고 과실은 나중에 따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삼성 엔지니어링도 거기에 대한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유가단이 60불 위에 있다고 한다면 결국 전 세계에서 뭐 러시아가 됐든 중동이 됐든 플랜트 수주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. 이런 것들이 좀 뭐 지금 사우디 수주에 대한 플랜트에 대한 기대감도 있거든요. 네.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일반 아파트 짓는 건설사들이 가가지고 그걸 지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특수공정 기술을 갖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좀 외형적인 환경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해가지고 좀 묵직한 종목, 그다음에 더러운 종목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오늘 좀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어저께 특이 종목이었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예. 두 번째 종목으로는 IS 동서라는 종목입니다. KCC 뭐 요쪽 지금 건자재 관련돼서 사실은 선거와 관련돼서 우리 이제 보궐선거, 재보궐선거 있지 않았었습니까? 네. 거기에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좀 보였었었어요. 테마주였어요, 이 종목도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늘린다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테마주였었는데 네. KCC뿐만이 아니라 뭐 하츠, 벽산 이런 종목들이 다 함께 묶어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것이 단순 테마로 끝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. KCC도 어저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요. 뭐 지금 이 어저께 같은 날에도 뭐 개별 테마 플러스 알파로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가 지금 실적 대비해서 전혀 비싼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건자재 업황이 살아있고 IS 동서 같은 경우는 자회사로 인선 ENT를 갖고 있거든요. 네. 이쪽 이 기업도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. 폐기물 처리 그렇습니다. 업체죠? 폐기물 처리 굉장히 앞으로 자기 본업뿐만이 아니라 자회사를 함께 얹어갈 수 있어서 지금 어저께 양봉의 캔들은 좀 의미가 있었지 않았나 해서 코스피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 IS 동서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IS 동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. 두 번째 체크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마이웨이 코스닥이라고 써주셨네요. 어떤 의미인가요? 종목별 차별화가 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가고. 네, 화요일에 셀트리온이 좀 잘 지켜준다고 한다면 코스닥이 좀 불을 받아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.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마태형으로서 많은 수급의 문매를 맞아준 대신 네.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 안에서는 많은 기회가 좀 생겼다. 그래서 바이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무너진다고 바이오가 다 무너졌냐? 그렇지 않았거든요. 코스피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, 그다음에 한미약품, 한미사이언스
자체가 굳건하게 지켜주면서 예. 바이오 종목들은 이제 개별주 장세가 확실하게 뭐 자기의 길을 갈 종목, 자기만의 또 매력을 발산하는 종목들은 여전히 그냥 자기의 매력을 뿜어내고 있고요.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이 좀 어저께는 밀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예. 저는 뭐 아직 이것이 무너졌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이런 조정을 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특히 어저께 미국장이 장 초반에 나스닥 빠져서 출발했을 거거든요. 근데 시작하자마자도 ASML이라든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좋았었어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쪽 소부장은 미국장에서도 좋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유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간밤에 뭐 반도체 분위기 또 좋았고요. 뉴욕에서. 네.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 그리고 네. 쌍끌이매수 들어왔던 종목들 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겠습니다. 일단 외국인이 파크 시스템즈 뭐 이거 계속 사는 것 같아요. 파크 시스템즈는 워낙 그 원자 현미경과 할 땐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.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다. 근데 워낙 고공권에 있는 종목이라 이제는 갖고 있는 자들이 영역이지 않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. 네. 그다음에는 하나 기술 유일 에너테크라고 하는 2차 전지와 관련된 뭐 이제 그 소재라든가 장비를 납품하는 공급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있었고요. 네. 기관들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선호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습니다. 대표적으로 레고캔바이오라든가 올릭스, 아이센스 이런 종목들이 좀 기관들이 좀 바닥에서 좀 종목을 잡아가는 모습의 시그널이 좀 포착됐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함께 사는 종목, 어제 같은 장에서도 외국인 기관들이 코스닥을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는 종목이 테스. 제가 테스 화요일 날 말씀을 예. 드렸던 종목, 돌파가 기대된다는데 정말 기대했던 돌파의 캔들이 확실하게 뜬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그러네요. 네. 네. 테스, 죄송합니다. 테스가 돌파 캔들이 확실하게 좀 떴기 때문에 시원하네요. 그렇습니다. 주성 엔지니어링, 그다음에 테크잉 이런 인텔리안 테크 이런 종목들이 네.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함께 사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런 걸로 본다고 한다면 여전히 분위기에서 소부장은 좀 살아 있다. 여전히 좀 건재하다 이렇게 좀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테스와 주성 엔지니어링, 테크잉, 인텔리안 테크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코스닥 이 안에서 네. 관심 갖고 지켜볼 종목 또 한 두 종목 정도 집어주시겠어요? 네. 인텔리안 테크라는 종목입니다. 제가 전형적으로 네. 조금 뭐 단타를 목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좋아하는 그런 차트인데요. 앞으로 위성 사업은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 보장된 성장성을 미래 성장성을 갖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 그 저궤도 위성에 대해서는 거기 이제 안테나를 달는 위성 통신에 대해서는 확고한 자기만의 매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자기의 매력을 뿜어내다가 네. 좀 단기 차익이 나고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좀 제2차 반등을 좀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좀 위치에 좀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저께도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같은 날에서도 매수하는 모습이 눈에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네. 뭐 단타가 되었든 이왕 이런 자리에서 샀다가 좋아지니 계속 홀드가 됐던 일단은 좀 매수의 관점으로 오늘은 눈에 띄는 종목이었고요. 두 번째는 아이센스라는 종목입니다. 뭐 아이센스. 바이오 딱 바이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혈당 측정 연속 혈당 측정기가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점프업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거래가 터지면서 이전에보다는 눈에 확연한 눈에 띄는 거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. 당뇨병 환자분들이 그렇습니다. 쓰시는 거죠? 그래서 네. 이 종목은 이제 좀 바이오 시장과 무관하게도 좀 마이웨이를 갈 수 있는 그런 좀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. 좀 매수 타점을 잘 잡으셔서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마지막으로 칩스앤미디어입니다. 네. 칩스앤미디어도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인데 사실 앞으로 모든 4차 산업의 결실은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이 결국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을 찾아보셔야 될 건데 근데 네. 그 비디오 관련된 IP 반도체 설계라는 그 영상 처리하는 반도체 설계 자산을 지금 인텔의 자율주행하는 자회사에다가 공급한다는 이슈가 나왔거든요. 이것이 앞으로 구글에도 뭐 구글카에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자기만의 컬러와 매력을 꾸준히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저께 양봉은 조금 의미가 있다.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칩스앤미디어 어제 4.68% 오름세 보여줬습니다. 17,900원 선에 전일 총가 형성해 놓은 상태입니다. 코스닥 안에서는 인텔리언 테크와 아이센스, 칩스앤미디어까지 자세히 짚어주셨네요. 오늘 함정난 차장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. 마칠 시간이 돼서요. 네. 저희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